트랄라 돈트랄라 피터팟 퍼즐맨. 오늘의 이야기는 유니콘 매직. 돈트 인사해. 오늘의 주인공 유니콘이야. 뭐? 유니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유니콘은 자기를 믿는 동물한테만 보인대. 돈트는 유니콘을 안 믿는구나? 다들 유니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이 퍼즐을 풀어서 살펴보자. 정답이야! 유니콘은 부드러운 털과 뿔을 가지고 있어. 유니콘은 밤하늘을 뛰어다니며 악몽을 꾸는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친구야. 오늘은 다들 편안한 꿈을 꾸고 있나? 유니콘은 밤하늘을 뛰어다니며 동물 마을의 밤을 지키고 있었어. 그때 어딘가에서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어. 아, 이쪽이야. 안 돼! 도망쳐야 해! 토끼가 악몽을 꾸고 있나 봐. 꿈속으로 들어가서 도와줘야겠어. 유니콘이 토끼의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해. 우리가 퍼즐을 풀어서 유니콘이 토끼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유니콘은 토끼의 꿈속으로 무사히 들어갔지만 너무 어두워서 토끼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 이렇게 어두운 꿈은 처음이야. 토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한참을 돌아다니던 유니콘 앞에 드디어 토끼의 모습이 나타났어. 토끼는 커다란 뱀을 피해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 꿈속인데 그냥 맞서 싸우면 되잖아. 돈트, 꿈속에선 그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때가 많다고. 제발 누가 좀 도와줘. 이러다간 토끼가 크게 다치겠어. 이 퍼즐을 풀어서 유니콘이 토끼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좋았어! 유니콘이 마법으로 토끼의 발밑에 무지개를 만들었고 토끼는 무사할 수 있었어. 그리고 더 큰 마법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토끼가 좋아하는 커다란 아이스크림들을 만들어냈지. 와! 나도 커다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정말 유니콘인가요? 상상 속의 동물인 줄만 알았는데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누구든지 악몽을 꾼다면 달려가 도와줄 거야. 그럼 좋은 꿈 꿔. 유니콘은 토끼의 꿈속에서 나와 다시 밤하늘로 날아갔어. 그리고 토끼는 다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 어때? 유니콘은 정말 대단하지? 돈트의 악몽도 물리쳐주고 있다고. 이제 유니콘을 믿을 수 있겠어? 응, 그래. 나도 이제 유니콘이 보여. 나한테도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니? 돈트, 유니콘은 이쪽에 있어.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Fur, 털, horn, 뿔, dream, 꿈, rainbow, 무지개, soft, 부드러운, nightmare, 악몽, magic, 마법, comfortable, 편안한.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